내부 총질 문자 유출 파문으로 책임의 모든 화살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쏠린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구급 채용 설화까지 상기되면서 권 원내대표의 중대 실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급기야 최고위원들의 줄사태가 이어지면서 권성동 원톱 체제는 32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애국계 권 원내대표가 희생양이 됐다는 시선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 체제의 흑족함을 배웠음에도 파문이 커지자 모든 책임을 권 원내대표에게 미룬 채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갑자기 말을 아끼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보다 따가운 지적 없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새로운 지도체제 정립에 나선 국민의힘에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